지난주 일요일이었습니다. 네, 전국 현대와 우리 제주 유나주도 역시. 우리 또 제주 FC도 이제 그 팬들이 워낙 많습니다. 우리 스텝 한 명, 네, 가입. 환경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이벤트를 하니까 막 아이들한테도 좋은 것 같아요. 저게 재생 유니폼이에요, 재생 유니폼. 재생 유니폼이요? 네. 우리 그 플라스틱을 저렇게 이제. 우와. 팬들이 모아오면 네. 그걸로 이제 재생 섬유로 만들어서 우리 선수들이 유니폼을 만든 거예요. 지금 저희 시작한 지가 한 시간 정도 되는 중이에요. 지금 이렇게 쌓여 있고 뒤에 보시면 플라스틱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. 코로나 때문에 3천 명만 입장할 수 있었는데 네. 지금 매진됐답니다. 와 대단합니다. 네. 얼마나 기다리셨어요? 오늘 경기에 따라서 저기 뭐 그 세 팀이 세 팀 중에 한 팀은 하위 스플릿으로 떨어지게 됩니다. 포항, 수원, 제주 중 한 팀이 떨어지게 되는데 오늘 반드시 이겨가지고 상위 스플릿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. 파란색 유니폼이 지금 아까 재생 유니폼이죠. 네. 네. 색깔도 와, 예쁘네요. 그럼 네. 경기가 시작됐습니다. 아마 첫 골을 아하, 골대를 맞았군요. 아쉽습니다. 네. 아, 중거리 슛이 안 들어갔습니다. 여기서 또 막아내죠. 아, 기회가 많았네요. 기회가 줄 알았습니다. 기회가 많았어요. 네, 그래도 뭐 우세하네요. 그렇죠. 생각외로 많이 밀릴 줄 알았는데 상대 미드필더 네임밸류에 주눅 들지 않고 공격해 나가는 게 후반전에는 뭔가 이득을 낼 것 같습니다. 아, 잠깐만요. 이거 많이 보던 손인데요. 손 보고 하시나요? 자, 우리 김영찬. 예. 네. 와랑와랑 말장씨. 아. 여기가 있군요. 야. 지금 뭐 이곳이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전광판이거든요. 이곳에서도 이제 경기의 모든 것들을 지금 전광판에서 다 해주시기 위해서 무전이 들어오거나 선수 교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정말 바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아요. 오늘 또 제주 유나이티드와 전북 현대 그런 꼭 이겨야 되는 경기가 있어서 지금 이 경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 음악을 좀 네, 담당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음악을 좀 이렇게 누구나가 다 같이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음악으로 좀 준비를 이렇게 골 그 효과음도 준비했는데 네. 안 틀게 되면 상당히 서운하겠습니다. 아 근데 하지만 안 틀어본 적은 없습니다. 아 정말요? 예. 자 음악을 나오길 기다리면서 네. 네. 아이들도 열심히 응원합니다.
아이고. 이분이 그 유명한 또 그 네. 목소리 큰 파이팅! 목소리 큰 팀장 한 분 계십니다. 아 아시는 분이요? 아 네네.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. 김기수 또 닮았고 김기수. 아 혼자 감독 역할을 하고 있네요 지금. 네. 마무리만 좀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당장 이번 시즌 저분 목소리. 아 정말 네. 우렁찬. 아이고 깜짝 놀랐습니다. 네 경기 그 감독을 다 하고 있습니다. 네. 있어요 김승준. 찐팬이십니다. 네. 마가라 삼촌. 아니 마가라 삼촌 아니십니까? 예. 아 오늘도 오셨습니까? 예. 오늘 경기가 무척 중요하다고 하는데. 네, 오늘 중요한데 우리가 두 번을 지금 이겼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1대 0 아니면 2대 0으로 이기지 않으나 아, 원정 가서 우리 3년 전에 4대 0으로 이기고 그랬으니까 아마 이기질 않을까. 그리 저의 추측으로는. 아무것도 출근 찰스가 왔습니다. 들어갔어요. 어, 들어간 거 맞죠? 들어갔어요. 들어갔어요. 아니, 어디 골키퍼가 어디 갔나요? 그러니까요. 아, 근데 이 동점골이 나면 동점골. 아, 바로 곧바로. 예. 야, 이것도 풍성해지는데요. 감정이 있을까요? 동점 상황에서 안 돼요, 안 돼요. 아, 이거 들어갑니다. 아이고. 10번 46분. 아, 46분이면 정말 2대 1. 아, 이제 쉽습니다. 네, 역전이네요. 네. 갑자기 분위기가 지금 침울해집니다. 네. 후반 46분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. 오, 기적 같은. 아, 핸드볼 파울. 페널티킥이 주어집니다, 이제. 야, 중요하죠, 중요하죠. 아, 정말 얼마나 떨릴까요? 그렇습니다. 이 한 골 중요합니다. 어, 제가 막 긴장이 됩니다. 이게 들어갔어요. 아, 2대 2. 아, 참 다행이네요. 아, 고마운 팀입니다. 파이널 A 진출이 확정됩니다. 네. 파이널 A 진출한 만큼 후회 없이 더 열심히 해서 아침 봤으면 좋겠습니다. 팬들이 플러스 모아서 만들어진 예쁜 유니폼으로 이겨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좀 힘든 상대였는데 이겨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남은 경기 전승했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 최강재주 화이팅! 최강재주 화이팅! 만들어진 든든한 갑옷을 아, 입어서 이길 네. 수 있었답니다. 진짜 그런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제주도 바닥 유니폼이 큰 역할을 했네요. 네.